선생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아,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아,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 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제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보여 씨였어. 대표 벌써 10월달이에요. 그렇지,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날 장이 마감했으니까 이제 보여도 1년 넘게 주식하면서 딱 시간 가는 걸 이렇게 딱딱 체크하고 있구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말은 12월 31일이 아니에요. 12월 31일 디플러스 2일이 연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3분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7, 8, 9가 3분기죠. 그럼 이제 내일은 10월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4분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장을 길게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봉이나 월봉, 분기봉, 뭐 주봉을 보지 않고서는 길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한번 보시려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봉차트, 이평선 차트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봉을 이렇게 보면 거래소의 월봉인데 거래소는 이제 9월이 끝났는데 3개월 연속 좀 짧게 봐도 될 것 같은데 3개월 연속 음선이 나왔어요. 거래소는. 그리고 저점이었던 3월달 코로나 작년이죠. 작년 3월달 이후에 5연속 양선 2달 음선 그리고 8연속 양선 3달 음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반 이상 오르던 지수가 지금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걸 좀 길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미 고점 찍고 꽤 몇 주가 흐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평선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고 어제는 약간 길 잃은 기러기? 뭐 짝 잃은 기러기처럼 정말 외딴 섬처럼 200일선 지지도 못 받고 그냥 전저점까지 붕괴가 돼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옆에 친구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 친구가 하나가 생겼다고 해도 마음이 편한 차트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월 마지막 날까지도 좀 불안한 차트로 끝났다. 제가 오늘이 2021년 3분기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요. 분기봉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분기봉으로 보면 오늘 장중시장에도 써놨는데 자 분기봉으로 보시면 이것도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저점 2020년 1분기예요. 1, 2, 3월 달. 1, 2, 3월 달에 연초 대비 장중 저점은 34%가 빠졌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0%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분기부터 이제 작년 2분기죠. 작년 2분기에 20%가 올랐고요. 작년 3분기에 10%가 올랐고요. 작년 4분기에 23%가 올랐고 올해 1분기에 6%, 올해 2분기에 7%. 다섯 달 연속이 아니고요. 5분기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오늘로써 끝난 3분기는 첫 음선이 나왔죠. 6% 정도 빠졌네요. 이거를 바닥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야, 5분기 연속 상승했던 분기가 있냐 보세요. 일단 없죠. 이건 뭐 색깔 찾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5분기 연속 상승했던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끝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분기 연속 상승이 나왔었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2005, 2006, 2007 요 3년 동안의 상승에서 2005년도에 6연속 상승이 나왔고 2007년도 전후로 5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큰 상승장도 5개월을 버티기가 힘든데 이번 코로나 저점 대비 상승해서 5개월 분기 연속 상승이 나오고
이제 첫 음선이 나왔습니다. 사실 월봉상으로 7월의 첫 음선이 나왔을 때 8월달 전망도 조금 어둡게 또는 9월달 전망도 조금 어둡게 말씀드렸는데 분기봉으로서 음선이 처음 나왔는데 저는 그럼 올해 마지막 4분기는 음선이 나올 것 같아 양선이 나올 것 같은 해서 저는 음선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여전히 저는 좀 부담스러운 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횡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옆으로 가는 횡보 위냐 아래냐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 마인드 보수적 마인드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금 비중 높이고 현금 보유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종목들도 좀 우량한 중소형주 위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대형주는 지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총액 한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2천억, 3천억짜리에서 중소형주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소형주에서 종목 선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강연 초대자 안 했었는데 이번에 소규모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초대했는데 백신 2차 완료자들만 초대를 했고요. 프리미엄 회원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번 강연의 핵심은 중소형주에서 좋은 종목 선택하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접근을 잘 해보셔서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포트폴리오 운영상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보수적 전략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고 보유 기간을 늘리는 그런 좀 보수적 전략에서 말씀드립니다. 거래소 차트만 보면 돼요. 코스닥 차트 보면 얘는 5개월 연속도 아니었어요. 1분기 올해 1분기에 음선 나왔었고요. 월봉으로 보면 역시 5개월 연속 양선이 아니었어요. 5월 달에 음선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위주로 맏형이니까 거래소 위주로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차트 분석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탑다운 분석상 굉장히 차트 분석이 중요할 때다. 왜냐하면 우르르 무너지면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음선 두 개로 전저점 어영부영 그냥 지킬 정도의 움직임만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차라리 나은 움직임이었죠. 어제 3% 정도 떨어졌었는데 어제 하락폭 거의 되돌리는 반등 나와서 차라리 강했다. SK하이닉스가.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선 중심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더 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LG화학, 삼성 SDI. 전기차는 그나마 요즘 가장 핫한 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존의 리비안 맞지? 네. 제가 원래 암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암기할 때 좀 연상법으로 하는데요. 리비안을 외운 방법은? 예전에 비비안이라는 여성 속옷이 있죠. 비비안.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리비안. 어쨌든 그 아마존의 리비안 관련해서 좀 요즘 전기차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대형주들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SK텔레콤 1.57% 상승.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9월, 10월 원픽 종목은 SK텔레콤이라고 기업분할 재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SK, SK아이테크 움직임 다 나쁘지 않았고 오늘 HMM 보면 뭐 악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악재에 의해서 하락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텐베거가 나고 흘러내리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싸졌다라고 좋아할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전 HMM이 싫다 좋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닥 대비 20배씩 오른 종목이 고점 대비 1, 20% 빠진 거를 진짜 많이 빠졌네 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게 오늘도 하락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효성첨단 소재가 있는데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 바닥 대비 거의 10배가 훨씬 넘었죠. 42,000원에서 80만원이니까 20배가 올랐어요. 얘도 20배가 오르고 고점에서 1, 20% 빠진 게 많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이렇게 한 1, 20%, 30%까지 물리는 정도의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잘못 물리면 진짜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형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저점 대비 제가 왜 어떤 종목 분석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종목 분석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코로나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랐네요. 코로나 저점 대비 20배 이상 올랐네요.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텐베거를 잡고 싶다면 2배, 3배 오른 것까지는 잡아도 되지만 이미 10배 이상 오른 종목, 이미 텐베거가 난 종목을 굳이 따라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SKC 같은 경우에 악재가 나왔어요.
합작법인 실패 뭐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요즘 장이 왜 약하냐면 악재가 나왔을 때 정말 쉽게 무너져요. 이거 15% 7조짜리가 15%면 진짜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휙휙 이렇게 좀 무너지는 약한 장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오늘 야 얘 진짜 멋있게 올랐다라는 건 거의 없고 오히려 떨어졌던 것들에서 좀 아 현대중공업이 있었네요. 현대중공업 어제 양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 1등 CIS 같은 경우 25%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일단 1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얘도 전기차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전기차 시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수요 증가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서 결국은 최근 기술주 라인 중에서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여러 가지 기술주 라인 중에서는 결국은 전기차 라인들만이 좀 살아있다라는 걸 거래 대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SKC는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떨어질 때 거래가 늘었니 줄었니 근데 SKC는 오늘 음선에 거래가 완전 노릇 이런 차트가 안 좋은 차트라고요. 그 다음 동화약품은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떨어졌는데 얘도 역시 오늘 거래가 굉장히 터지면서 음선 나왔고 NC소프트 차라리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무슨 뜻이냐면 얘는 처음에 여기서 거래가 터졌었죠. 떨어질 때 거래가 엄청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떨어지면서 거래 터지는 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거래가 계속 죽었죠. 거래 죽다가 오늘은 오르면서 거래가 터졌죠. 오르면서 거래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NC소프트는 지금 뭐 차트가 좋아졌다라기보단 와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갖고 저점 매수세들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쇼박스 이거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인데 3천억 거래됐죠. 요즘에 엔터 쪽이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HMM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1,100억 이상 난 종목들 조심하자. 국전약품은 어제 아마 이거 말씀드렸을 텐데 국전약품 그리고 한국 BNC 이런 종목들 진짜 끝없이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꺾인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꺾였고요. 한농화성도 2차 전지 관련으로 화학주에서 올랐습니다. 상한가 뭐 이런 정도. TSI도 역시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 정도까지가 오늘 거래대금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가 500대 300, 코스닥이 700대 600이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막 상승 종목이 두 배 이상 많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한 5개 종목에서 한 3개 정도 오르고 2개 정도 떨어진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동국 RNS, 대원화성, 에코캡, 한농화성, 대유웨이텍 모두 다 전기차고요. 특히 리비안 상한가 종목들 밑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전기차 또는 리비안 관련주들의 이름이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에서는 엔터가 좀 섞여 있네요. 엔터가. 그래서 뭐 대원미디어도 엔터, 쇼박스도 엔터, SM 9% 오르고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남북경협주들도 이름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JST나가 여전히 살아있네요. 물론 윗골에 달긴 했지만 요 밑에 초록된 미디어도 있네요. 초록된 미디어 예전에 2300원, 400원에서 꽤 많이 봤던 종목인데 너무 변동이 없어갖고 실망했었는데 뭐 또 예전 친구 만난 느낌? 예전에 되게 오래 봤었는데 한동안 안 보다가 오늘 봤더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일단은 전기차가 지금 거의 주도적 테마를 특히나 아마존 리비안까지 나오면서 전기차가 가장 주도적 테마를 이루고 있고 이게 상승이 끝날 것이냐 연속될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남북 경협주들 좀 계속 움직일 꿈틀대고 있고 역시 대선 관련주들 공통적으로 다 그냥 중소형 테마주들이에요. 거기서 코로나 관련주는 국전약품하고 한국BNC 좀 음선 때려주는 거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용 가수님의 잊혀진 계절이 늘 울려 퍼지던데 9월이 마지막 날에 생각나는 노래는 없겠죠?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어제 아파갖고 못 불렀는데 한 줄만 부를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언제 100억 부자 될지 힘드시다고요? 근데 이렇게 또 견디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단계 발전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10시 장중시황입니다. 오늘이 3분기의 마지막 날인데요. 코로나 바닥 이후 작년 2, 3, 4
올해 1,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양봉 이후 첫 음봉이 나왔네요. 5분기 연속 양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왜 상승장과 하락장의 기간 계산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ATTS를 켜고 분기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9월봉은 어땠냐면 7, 8, 9, 3개월 연속 음봉이었네요. 매달 이번 달은 상승일까 하락일까에 고민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7개월 첫 음선 이후 시장의 경계경보 시그널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 시장은 거래가 특히 시총 대형주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의 4분기 가깝게는 시월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확률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한 표, 위냐 아래냐에서는 여전히 아래로의 기대 손실이 위로의 기대 이익보다 더 커 보이는 불안한 시장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이슈들 중에 미확정 호재보다 미확정 악재가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헝다 등의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승 쪽으로 방향턴을 한다면 위드 코로나 재료를 등에 업은 경기 호전과 실적 상향의 재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동성이냐 실적이냐의 문제로 보시고 증권사 리포트나 국제뉴스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소 대형주는 어제에 비해 나은 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쌍포가 어제 하락폭에 못 미치지만 플러스권 방어를 해주고 있고 카카오 1.7% 상승입니다. 시총 16위의 SK텔레콤은 최근 가장 강한 대형주이며 계속 스케줄 매매의 사례로 언급드리며 대형주 원픽을 말씀드린 종목이라 기분이 좋네요. 기업 분할 사례로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률적인 접근이니 과한 믿음보다 움직임의 확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브만의 상승이 아닌 엔터주 전체의 훈풍이므로 엔터주 줄 세워놓고 움직임 나오지 않은 중소형 엔터주 찾는 것도 약세장 포트 운영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에서는 거래소 대형주들처럼 어제 급락 분위기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가 다행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와 반도체주의 주가가 다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거래소 하이브를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SM, JIP 등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도 테마가 없는 요즘 장에서 주목을 이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 세 종목 모두 전기차 관련주, 특히 아마존의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도 몇몇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다음으로 강한 테마는 JST나 한농화성, 선도전기 등의 남북 경협주인데요. 대선과 맞물려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권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쇼박스, 버킷 스튜디오, 트록밴 미디어 등의 엔터주 상승입니다. 시장이 소강상태인 틈을 타 재료 관련주들이 단발성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 움직이기 전 길목 지키기가 유리하지만 종목 선정이나 종목 보유기간 설정 등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쉬운 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지금 분위기가 이어가면서 플러스 마감하고 내일 10월의 첫날 힘차게 새 출발하는 증시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4분기에는 보다 좋은 성적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내일부터 다시 시작. 모대성공투자 화이팅!